혹시 저희 연예인 야구를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? 요새 쭉 그 MBC에서 텔레비에서 해주는 거를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예. 가끔 흥미있게 볼 때 있습니다. 예. 어떠세요 보시면? 뭐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관중들도 여기 많이 남아 계시고 예. 좋은 계획이고 그래서 야구 뭐랄까 선정 해준다 그럴까? 예. 선도 조금 역할을 해줬으면 하네요 이 사람들이요. 예. 감독님께서 저 연예인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실까 좀 궁금한데 지금 저 치고 나간 선수 혹시 아십니까? 잘 모르겠네요. 안재욱이라는 예. 야구를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들었는데. 예. 자 계속해서 수비로 나오게 되는 재미삼아 선수들입니다. 투수는 이광인 투수, 포수의 박선하, 내야는 이용민, 김재동, 이성진, 안재욱, 외야는 박계은, 박승화, 조동혁 선수입니다. 좋은 친구들 많이들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선수가 저 안재욱 선수입니다. 네. 네. 절친한 야구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아, 유니폼이면 역시 멋있어요. 예. 같이 해주신 박정세 아나운서가 예. 아 일본에서 오셨죠? 언제 오셨죠? 그래도 위로해 주셨는데 예, 예. 또 나온 거예요. 아... 이빨이 들어왔다. 약국 걸렸다든지. 지금 이제 박계은 투수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. 투수가 빠졌고 일격수가 잡지를 못합니다. 안재욱 선수가 옆으로. 투수 중심에 저렇게 그 타격을 한다는 것은 노효태 선수가 굉장히 많이 느렸고요. 예. 자, 안재욱 선수 다이빙 캐치까지 해봤는데 그러니까. 너무 빨랐어요. 잡기에는. 뭐 장비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폼도 그렇고 이승엽 선수를 거의 따라하고 계시잖아요. 네네. 뭐라고 하시는가요? 다 좋은데요. 예. 공만 좀 맞추라고. 다 좋은데 예. 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예. 스윙 자세는 그만큼 나오는 선수. 그만한 스윙이 없는데 예예. 희한하네요. 못 맞추면 그럼 자질이 없는 거예요. 그러시던데요. 자질이 언제쯤 보여주실 거예요? 그 자질을. 저기. 예. 또 야구에서 겸손함의 극치는 삼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이쪽 거기 쓰는 거 예. 예 너무 겸손해가지고 꼭 다음 타석에서 잘 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이승엽 선수 오늘 완성된 네. 그 네. 타석 폼 있잖아요. 타석 폼 저기 완성된 폼이 아닌데 어쨌든 뭐 그 폼은 너무너무 방망이 네네 예, 예. 이게 저 교과서인데 이제 배운 건 이렇습니다. 특타까지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일본 가서요. 그러니까 그렇죠? 자기 본인은 예.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예. 그러나 이틀 동안 야구 선수하고 똑같이 옆에서 운동하고 타태까지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예. 안타가 지금 하나뿐이 없죠. 달랑. 이제는 저 국내에서 선수들이 연예인 야구 선수들이 저 연습하는 것도 연습하는 겁니다만 이제 연예인 야구 선수들 중에 일본 비행기 타는 선수들은 저희가 좀 의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또 이병기 선수 따라서 또 타는 그렇죠. 사람도 있고 예. 여러 명이 나올 텐데 이 안재욱 선수도 야구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데 예. 너무 어떤 그 관심이 많으니까 말이죠. 예.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있는데. 삼진. 자 이런 장면이 좀 아쉽네요. 굉장히 그 야간 경기에 대한 라이트의 두려움 이런 것들은 뭐 프로 선수들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. 자 오만석 선수의 타구인데 성구가 좋지 못합니다. 지금 송구 자체가 좀 느렸죠? 그렇습니다. 아, 저 타구 자체가. 타구 자체가 치공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예. 안재욱 선수가 정확히 잡아서 1루에 돌기가 어려웠죠. 예. 자, 예, 안재욱 선수가 한번 보여줄 때가 됐는데요. 예. 안재욱 선수는 또 최근 그 라디오 프로그램 DJ를 또 맡았더군요. 요즘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안재욱 선수가 재밌는 것이 그 중국 그 야구 협회 홍보 이사예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그래서 중국 야구를 또 세계 수준에 올리는데 거기에 또 일조하고 있고요. 예. 아니 뭐 좋은 일을 뭐 워낙 많이 하니까요. 예. 제가 저 아, 높게 뜨는 타구입니다. 중견수, 우익수, 중견수. 잘 잡아냈습니다. 지금도 뭐 스윙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 허대호 중견수였는데요. 근데 연예인 야구에서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데요. 높게 네 떴습니다. 유격수 한재욱 선수가 처리합니다. 역시 한재욱 선수도 지금 라이트에 좀 가린다 이런 그렇습니다. 얘기를 해주는데 라이트를 보면서 초점이 눈에 불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죠. 이게 잡기가 굉장히
까다로움이 있어요. 지금도. 자, 예. 그렇다면 여기서 저 팁을 하나 공개해 주시죠. 저렇게 조명에 가렸을 때 공을 포구하는 방법. 그러니까 모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1차적인 거고요. 예. 그 다음에 2차적인 거는 글러브로 그 불빛을 가린 다음에 안재욱 선수가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경기에 계속 출전을 하고 있고 지난 경기 그 블론 세이브를 했을 때도 사실은 몸에 그 어깨에 담이 들려서 던질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투수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재욱 선수가 투수에 올라오면서 블론 세이브도 한 그런 모습이요. 예. 하하. 아 공이 계속 빠져나갑니다. 타석에는 이제 안재욱. 그렇습니다. 자, 이 안재욱 선수 아무리 이제 아프다 할지라도 예. 여기서 이름값을 한번 해줘야죠. 아 스윙 떨어지는 공. 욕심이 너무 많아요. 예.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인데. 변화구에 속았죠. 오늘 안타 없이 이제 네 번째 타석. 김영중 투수. 2분을 탔습니다. 원앤원. 그러니까 본인은 꼭 내가 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예. 이 뺏에 힘이 들어가거든요. 이 팔에 힘이 들어가는데 가볍게 연습 때처럼 쳐줘야 될 생각처럼 안 되는 거죠. 오호 공이 빠집니다. 그 사이에 3루 주자 들어오고 2루 주자는 3루 가는데 못봐요. 의외의 결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. 전재우가 뒤로 빠졌고요. 그렇습니다. 그 공을 중견수가 다시 이제 그 던져줬었는데 중견수 송구가 덕아웃에 들어가면서 결국 에라 두 개가 겹쳤고 점수가 다 들어온 게 된 거죠. 에라 두 개에 이성진 선수는 푹 쉬어도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아프다고 안 해도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부담이 없죠. 부담이 아, 예. 없죠. 예. 그래도 일단 살아가줘야죠. 9-8이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출루를 해야 뭐 역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. 아직 원아웃이거든요. 잘 맞췄습니다. 네. 이병수 옆을 빠집니다. 안재욱의 안타. 다른 어떤 선수보다 큰 환호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김재동 선수가 빠지고 난부터 예. 그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.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가 지금 이제 9-8이에요. 9-8이 됐고요. 네. 지금 시간 제한 사항이 있잖아요 저희가. 그렇습니다. 2시간 이후에는 유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예. 자 안재욱 선수가 정말 그 이번 연예인 리그 가운데 가장 잘 맞았네요. 예, 예 아주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냈고. 어? 아, 아이 저 웃음 그렇습니다. 저참 오랫동안. 예, 여기서 김진동 선수 하는 말이 예. 내가 빠지고서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. 그러네. 허허. 예. 볼넷 주자 두 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역전 주자까지 출루합니다. 그 일루 주자를 홈베이스 진루시키는 진루탄에도 쳐주면요. 예. 조동혁 선수에게 한 방만 하면 역전이 될 수 있는데. 아 공이 뒤로 빠집니다. 그렇죠. 공이 옆으로 흘렀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주자는 2루 1루 각질 한 번도 안 쉽니다. 1, 4, 3루 2루 변화구 통했습니다. 변화구 높게 좌중간 좌중간 아 잡았습니다. 노현태 좌익수군요. 자. 결국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. 오늘 경기는 9-8로 조마조마가 승리를 거뒀네요. 뭐 안타수는 재미삼아가 10개를 쳤다는 사실. 그러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봤던 재미삼아의 그런 그 어떤 기량이 아니라는 거. 예.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재미삼아가 좋아진 그런 면을 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예.